취준생 브리핑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2021년 공기업 공공기관 채용 규모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미 채용 공고가 뜬 것도 있고요. 대부분 상반기 안에 신입사원을 선발하겠다 이렇게 대부분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채용을 하겠다 정부의 목표대로 이번에 채용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1월부터 내가 공기업을 좀 취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분들 어떤 것부터 해야 되지? 요즘 취린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요.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단연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요. 뭐 자소서 쓰기라던가 채용 공고 찾는다거나 면접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중요한지 제가 조금씩 오늘 알려드릴게요. 일단 1월 공기업 채용 규모를 발표를 한 거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2만 6천 명 정도 수준에서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한 300명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이 정도 숫자면요. 채용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2018년, 19년에 비해서는요. 거의 채용 규모가 한20% 이상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채용 규모는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21년 공기업 취업 한번 도전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공기업의 채용은 아시겠지만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이거는 의무실시 사항이거든요. 근데 벌써 6년 차에 접어들면서요. 제도도 많이 바뀌고요. 내부에서도 이제 좀 전문가들이 생기고 이 제도를 정착을 시키면서 상당히 진화를 많이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볼때 면접자가 두 명이 될 경우에는 비교 면접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 명씩 분리해서 면접을 본다던가 하는 식. 그리고 단체로 면접 보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대다 면접에서는 다섯 명이 넘어갈 경우 두 조로 분리해서 다시 면접을 본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세세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필요한 거는 계속 좀 제가 이 취준생 브리핑 할 때마다 알려드리니까요. 뭐 이런 것들 보시면서 아 일단 기본적으로 채용이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이런 부분만 한번 짚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은요, 잘 아시겠지만 숫자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를 하지 마라 이런 의미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숫자로 되는 스펙을 작성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면접관으로 가서 서류를 받아보면요, 정말 숫자 스펙 정말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에 나온 사람인지 정말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거든요. 이 면접관으로서 볼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자격상 그리고 교육 이수상, 경험상, 그리고 자기소개서 막요 정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데이터만 가지고 사람을 선발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선발해라. 이게 메인 아이디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둘 게 있어요. 잠깐. 숫자나 학교나 이런 걸로 차별하지 마라. 그런데 경험이나 경력 가지고만 뽑아라. 그러면 경험 차별은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자기소개서 항목이나 면접에 관련된 질문들이요. 경험을 물어보고 경험 속에서 지원자가 어떤 역할을 했고 무엇을 배웠으며 그 당시의 경험이 지금 지원하는 직무 또는 우리 기관에 들어와가지고 일을 할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자, 이 부분을 찾아내는데 보통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채용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당연히 면접입니다. 그래서 면접 단계에 오면은요, 기본적으로는 허들 방식을 채용하기 때문에 제로 스타트예요. 그 단계에서 앞에 어떤 점수가 면접에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면접에서 무엇을 물어본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바로 경험 위주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경험 소재를 정리해 놓지 않고는 면접 준비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도 제가 얘기 드리지만 경험 소재를 중심으로 작성을 하게 합니다. 항목들을 읽어보시면은요. 자, 면접도 경험 소재를 중심으로 답변하라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왜죠? 자, 서류는요. 직업기초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그 NCS 사이트에 보시면 아실 것이고요. 학교에서 교육을 들어보신 분들 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회사의 코어 밸류, 그러니까 이 회사의 핵심 가치, 그리고 이 회사의 경영 이념, 그리고 비전, 직업 기초 능력. 그러니까 우리 회사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을 할때 갖춰야 되는 직무 역량 단위가 있거든요. 여기에 베이스로 항목을 설계를 하고 만들어 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걸 물어보겠어요? 해당 관련된 직업 기초 능력, 직무 관련된 경험이 있느냐 또는 잘할 수 있느냐, 수용성이 높으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나의 경험을 기반으로 쓰게 되겠죠. 자, 면접. 행동 기반 면접이라는 걸 합니다. BEI라고 하는데요. 제가 면접 강의나 이런 데 가서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과거를 물어보는 데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전체적인 행동 기반 면접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할 때 나의 경험 소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게 면접의 기본 프로세스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내 그냥 말빨이나 내가 하는 얘기로 저 사람을 설득시키겠다? 이건 전략적으로 맞지 않죠. 일단 이런 전략이 없기 때문에 가서 전술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경험 소재를 정리를 꼭 해야겠구나. 여기서 이 부분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글을 쓰고 말을 하려면은요. 공기업에 취업 준비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자기 경험 소재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를 차별을 하니까. 다른 사람은 풍부하게 말을 하는데 나는 말할 게 좀 없어요. 내가 말하는 게 설득이 안 돼요. 여기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고 신입들이 약간 유리한 면이 있다고 제가 취준생 브리핑에서 얘기 드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면접 답변 시 경험 소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요. 이런 게 있어요. 자기소개서의 항목에 내가 쓰거나 답변을 할 때 아까 썼던 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인턴을 했던 게 가장 커요. 항목이 다섯 개인데 인턴. 면접에 갔는데 인턴. 제가 하나 면접을 갔었을 때 한 지원자가요. 랩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랩실이나 학교에서 관련된 경험 외에 다른 데서 한번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자, 이거 진짜 계속 반복하는 거 최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내 경험들 중에서요. 만약에 하나의 항목에 또는 하나의 면접 질문에 나의 경험들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제대로 딱 작성을 하거나 그걸 가지고 제대로 사람을 설득하는 답변을 만드시는 게 정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번 한 4, 5년 전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대학에 처음 들어왔던 시기부터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아마 수많은 경험들이 있을 텐데 아마 까먹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물론 저는 이 부분을 할 때 워크시트를 이렇게 드리고 작성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전부 핸드라이팅으로 작성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게 탁탁탁탁 치면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좀 아날로그지만 손으로 쓰다 보면 기억이 잘 나거든요. 근데 이걸 정리할 때 일기처럼 자소서 쓰듯이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당시가 어떤 시기였고 내가 그 이벤트 또는 그 경험 소재 안에서 역할 또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것을 했는지 이런 데 역할 롤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 그러니까 배운 게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내가 그 이후에 변화한 부분이라던가 뭔가 다르게 생각하게 된 부분들이 보이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소개서 항목이나 면접은 결국 내가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이걸 물어보는데 대부분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자, 이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경험 정리, 예, 여기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공기업 취업 준비하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공기업 관련된 콘텐츠는 제가 올해 2021년 좀 더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